안녕하세요. 아재예요. 예, 이게 오래된 이게 동인데 동바닥인데 장판을 걷어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예, 이렇게 완전히 자글자글 파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쪽도 이렇게 막 실근 가고 그랬던 거를 망치로 톡톡 때려서 끄집어낸 거예요. 끄집어내서 이제 셀프로 4m 한 2포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셀프로 받아 큰 부위는 힘들고 소량 부위 때우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. 망치랑 일자 드라이버로만 톡톡 쳐갖고 너무 세게 치면 주변 다 깨져요. 이런 데는 그러니까 셀프 레벨링을 준비하더라도 이런 크랙 간 데는 일단 보수해 놓고 진행을 해야 돼서 준비하는 겁니다. 셀프하실 때는 레미탈로 이렇게 화산 분화구처럼 만들어 놓고 가운데다가 물을 넣고 한참 기다렸다가 섞으면 편하세요. 그리고 이렇게 말른 상태에서 그냥 시공하면은 또 떨어지니까 여기다가 물을 살짝 끼얹어주고 하시는 게 좋아요. 혼자 찍다 보니까 너무 시원찮습니다. 나무 빗자루로 이용해서 물통에 물을 받아놓고 이렇게 끼얹는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바닥을 어느 정도 축축히 해놓고 시공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거 원래 어제 마무리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어요. 잠깐 왔습니다. 휴일에 슬프게도. 처음에는 이렇게 넓게 돼 있었어요. 그거를 이제 철, 흙손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걷어 올려서 점점 줄여주시면 됩니다. 입니다. 바르고 싶은 면에다가 이렇게 발라놓고 이런 플라스틱 흙손을 이용해서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문대주세요. 원을 그리듯이 혼자 핸드폰을 들고 찍다 보니까 화면이 좀 흔들릴 수 있어요.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문질러주신 다음에 어느 정도 문질러지면 이런 철고데기 철 흙손을 이용해서 마무리 평평. 지나가시면 됩니다. 좀 물기가 좀 부족하다 싶을 때는 물을 살짝 적시고 살짝만 시멘트를 더 얹어서 철고데기로 이 정도 하시면 이런 식 방법으로 이렇게 큰 데를 순차적으로 다 메워 나갈 수 있습니다. 휴일이라서 저도 요것만 후딱 바르고 쉬러 가볼게요. 여기까지 합니다잉.